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치권 맥을 짚어보는 순서를 곧바로 마련하고 있죠. 오늘도 저와 함께 두 분 자리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정치 컨설턴트 유승찬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희가 데이터 보기 전에 먼저 유승찬 평론가께 네. 어제 국회에 있었던 현안 그거 좀 네. 얘기를 좀 해보자면 쟁점 법안 두 가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과 방송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그렇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예,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본회의 보고까지 갔지만 본회의가 끝났고 표결 처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12월 1일에 다시 처리하겠다는 예,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어제 있었던 그 국회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두 법안과 탄핵소추안은 좀 분리해서 보는 게 좋을 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나 이제 방송산법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수건 법안이었고 저는 왜 이거를 그 문재인 정부 때 처리를 안 했는지 지금도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제가 뭐라고 막 그러는데 그 지점이 많은 비판을 네, 받고 있죠. 왜 이제 와서 예. 거부권 행사가 거의 분명한 네,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탄핵소추안을 결합시킨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패착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일단 두 법안의 취지를 좀 손상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아무래도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설령 지금 위법적인 의혹이 있다 할지라도. 있다고 할지라도 예. 그것이 중대한 헌법적 법률적 위반이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또 기각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 말미에 민주당의 조용하지만 무서운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 민주당은 그 이 프레임의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이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걸 크게 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희생자 프레임의 그 시즌이 완전히 닫히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심판론이 안정론보다 좀 높잖아요. 근데 그 심판론을 누가 가져가고 있냐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척점에 이준석이 있다. 이재명이 있는데 이준석이 거기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이제 영장 기각이 되면서 그 이재명의 그 희생서사 시즌 1이 마감이 됐는데 예. 이제 시즌 2를 찾아야 되는데 그 시즌 2를 잘 못 찾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사라졌어요.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예. 이준석이 전면에 등장하게 됐죠. 이건 좀 민주당한테 굉장히 큰 위기라고 좀 보고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너무 사라지니까 경제 성장률 3% 들고 나왔다가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바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와서 나온 게 이제 탄핵안이거든요. 근데 탄핵안은 이걸로 논란은 될 수 있지만 예. 야당 심판론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총선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예. 거대 야당의 횡포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발언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언론 탄압의 그 여지도 되게 많지만 사실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어떤 프레임이 작동될 수도 있다. 예, 네, 그렇죠. 아, 이번 예. 총선은 어쨌든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의 대결이 될 텐데. 예. 무엇을 더 강화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권 심판론은 이준석 전 대표가 뺏어가는 오히려 더 많은 예. 그 지분을 뺏어가고 있고 예, 예. 근데 야당 심판론은 오롯이 민주당이 떠안아야 하는 어떤 뭐 이런 취지의 상황. 말씀인지 네.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김봉신 이사께서는 어떻게 지금 이 유승찬 평론가의 이런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예. 예, 예. 민주당이 그러니까 계속 나왔던 건데 그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승리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예. 뭐 물론 이제 샴페인 터트리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막 축배 막 벌컥벌컥 마셔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데 200석 얘기 막 나오고 이래서는 굉장히 사실은 상황 파악을 잘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지금 사실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200석이라는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인가? 그거는 아닌 거죠. 예. 예.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민주당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제가 어제도 뭐 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뉴스가 워낙에 정부 여당 쪽에 많이 나오고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싸고 워낙에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 뭐 이번 주 계속 국민의힘 소식을 주로 다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민주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민주당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뒤쪽에 좀 배치를 했는데 한번 제작진이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연합뉴스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주에 좀 나온 게 있어요. 그걸 좀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번 주에 연합뉴스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전화면접은 아시다시피 ARS가 아니니까 사람 대 사람 직접 통화하는 겁니다. 거기서 저희가 좀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 내년 총선에 바람직한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수치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뭐 갤럽이나 MBS하고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는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다수가 됐으면 좋겠다가 39%, 야당이 다수가 됐으면 좋겠다가 46%라서 야당이 다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더 많습니다. 저거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신호죠. 그런데 다른 질문을 좀 볼까요? 근데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이렇게 또 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 물었는데 그때는 정당 지지율처럼 마치 예 그렇게 저렇게 거의 비슷하게 33대 32 붙어서 나왔어요. 이 차이는 뭐 왜 난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그렇죠 이제 정당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정당명이 들어가고 예. 안 들어가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처음에 있었던 그 차트에서 민주당이 이제 32, 국힘이 33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의당 예. 2. 거기에는 이제 보이지는 않았는데 또 기타 정당 5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야당을 합치면 이제 40 정도가 되는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면 좋으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뭡니까 국민의힘에서 올라가는 그 퍼센티지하고 나머지 야당들이 이제 뭉쳐서 올라가는 거하고 보면 저게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두 개 다 같이 올라가고 있다. 즉 저 46이라고 하는 야당 다수 저 의견에 저 응답에는 예. 저 더불어민주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의당 또 다른 정당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야권 전체를 얘기하니까 야권 전체인 거죠. 더군다나 사실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패턴은 되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게 어느 정당 후보에게 찍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두 정당이 37대 37로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유사하게 네.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투표에 임박해서 그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겠다라는 응답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제1야당이니 더불어민주당으로 많이 몰리겠다. 그쪽으로 이제 찍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민주당에 효과가 있죠. 베네핏을 얻겠죠. 그렇지만 방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제3지대 정당들이 눈에 띄어서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예. 그러면 나는 응원하는 마음에서 다른 정당, 뭐 이준석 신당도 있고 이미 뭐 정의당이나 또 진보당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마음이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두 정당, 양대 정당은 비슷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조금씩 약진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분석하셨고 유승찬 평론가께는 최근에 그 비명계 움직임 예. 이걸 좀 어떻게 보시는가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잠깐 저희가 그 발언 정리한 게 있죠. 조응천, 김종민 두 비명계 의원,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그 두 사람의 최근 발언, 최근 인터뷰 내용을 좀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 조응천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질식할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 김종민 의원도 뭐 공산당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예 비유적인 표현이죠 물론. 그런데 아무튼 비명계 의원들이 그래서 뭐 결심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느냐 이른바 예, 영화 제목처럼 어떻게 좀 움직임을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이제 아까 잠깐 그거 말씀드리면 그 정권 견제론과 심판 아까 그 데이터요. 예예 예, 예. 그냥 7% 차이 나는데 MBS 7% 차이 나고 갤럽 6% 차이 나고 이 조사 다 예.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 이제 야당에는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데이터는 민주당이 박스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민주당이 박스에 갇혀서 예. 그 야당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 서울의 정당 지지율이 그 갤럽이 12% 차이가 나고요. 국민의힘이 앞섭니다. 서울 지역은 그리고 NBS가 11% 차이 납니다. 이게 격차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 전문가들 중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어떤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실제 투표 결과와 이렇게 뭐 일치하느냐 오히려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 좀 약간 정신승리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아 예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그 이 부동산 이슈들이 이제 서울에는 굉장히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금리 인상 때문에 너무 많이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 예, 예. 분들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뭐 반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명계 얘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셀프 인재위원장을 맡았단 말이에요. 예. 이건 엄청난 시그널이거든요. 어떤 시그널? 줄 서라. 공천 내가 한다. 내가 직접 한다. 네. 예. 그거를 명시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는 그 이번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움츠러든다.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5명 정도는 탈당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또 이제 거기도 시한이 이준석 대표도 12월, 비명계도 12월 다 12월이거든요. 경선 12일. 참여를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예. 12일이 예비 후보 등록일이니까 그 직후까지 그런 지도부가 당 지도부가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비명계가 가령 뭐 한간의 얘기대로 이준석 전 대표와 연대할 거다. 예, 그 지점도 관전 포인트죠. 아주 일부를 빼고,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 정도를 빼고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럼 이미 별도의 신당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별도의 신당이 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예. 다른 이합 집산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나중에도 여기 질문제도 있던데 오늘 예. 이제 김종인 금태섭 이준석이 만났죠. 이준석이 셋이 만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따가 얘기가 될 텐데. 저는 오늘 만났다고 해서 금태섭 이준석이 순탄하게 함께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뭐 레고 블록이라고만 해야 되겠군요. 블록 조합처럼 어떻게 조합이 될지는 모른다 아직은. 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령 그 비명계가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차렸다고 해서 이준석과 바로 결합할지 뭐 금태섭과 결합할지 이거는 뭐 모른다 아직은. 네. 지켜봐야 된다. 네. 그런 네. 입장이신 것 같고. 근데 궁금한 거는 하나만 더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네. 비명계 입장에서 경선을 치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경선을 치르면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도 있고 경선은 웬만해서는 또 붙여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경선을 안 붙여줬다가는 뭐 워낙에 반발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민주당이 경선을 붙여준다면 50-50 일반 여론조사 50에 당원 여론조사 50인데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좀 뭔가 지역구 관리를 잘하고 그랬다면 이길 수도 있고 현역 의원이니까 그러면 오히려 당에 남아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명계의 절대 다수는 경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탈당을 결심한 의원은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아까 얘기한 예, 대로 유승찬 평론가께서는 지금 한 대여섯 명 정도밖에. 네, 대여섯 명. 예. 그거는 제가 그 뭐 비명계 의원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고요.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건 나머지 예. 비명계 의원들은 경선을 할 거고요. 예. 물론 이제 경선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명계가 설 자리가 굉장히 좁은 건 사실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도 굉장히 이제 불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강성 예. 지지층이나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근데 이제 워낙 지역 기반이 탄탄한 뭐 비명계 의원들은 예. 그냥 안정적으로 경선을 해서 이겨서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뭐 꼭 그 경선에서 떨어질까봐 탈당한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이제 그분들을 예.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예. 그분들은 또 이런 지금 같은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비명계가 다수가 탈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는 좀. 예, 김웅신 이사께서 어느 쪽에 좀 주목을 하십니까 최근에? 아,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여론조사를 예.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예. 그 일부 이제 유튜버들이 그 이제 조사 결과 방금 이제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그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이냐, 아, 경선이 보장된다고 해서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 이게 이제 기울어지지 않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싸울 수 있느냐, 그게 보장이 되느냐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당내 상황에서 이제 예, 친명 위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에는 그거에 플러스해서 일부 유튜버들이 그 사실은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계적인 어떤 절차적인 공정성을 갖췄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는데 그게 꼭 이제 비명계의 사람들이 출마하는 지역에서 가상 대결을 붙여서 여론조사를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비명계 현역이 상당히 불리하다. 약체다. 아,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예. 과연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예. 예. 김어준 씨 방송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굳이 뭐 실명을 뭐 언급하지 예.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 예 예. 그 뭐 김어준 씨가 예, 예. 진행하는 그 예. 방송에서 예, 예. 유튜브 방송에서 이른바 친명과 비명의 어떤 경선 예, 예.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매주 예. 이렇게 선보이고 있죠. 예. 저는 이제 그게 사실은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어느 당이건 간에 그렇게 외부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 공당의 공천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외부의 압박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 당이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를 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중도 성향 그 유권자분들이 아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방송을 낼 수 있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예 궁금하니까 우리는 예. 해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절차가 그 당에 그 당의 그 본래 공천 그 시스템을 좀 마비시킨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개입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지점을 좀 주목하셨다는 거고 확실히 그 여론조사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 지점을 좀 남달리 좀 보셨다는 얘기인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예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측면에서도 좀 민주당이 불리한 측면이 지금 있다는 문제제기도 예. 해주셨고. 네. 또 지금 당내 상황에서도 유승찬 평론가께서는 직접 취재한 내용까지도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비명계들의 어떤 그런 탈당 움직임이 실제로 포착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도 좀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촉발된 그 서사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이른바 핍박받는 네, 서사. 물론 네, 여기에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동의를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새로운 예.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 새로운 이야기는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이야기만 내가 볼 때 소구가 될 것 같거든요. 그걸 요구하는 게 최근에 그 김두관 의원 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김두관 의원은 뭐 어쨌든 좀 그 현장에서 지금 민심들을 접하고 예. 있습니다. 경남에 계시잖아요. 예. 특히 경남 민심은 좀 안 좋거든요. 민주당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험지 출마 요구도 있고 그런데 무언가를 하셔야 될 거다. 이재명 대표가. 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할 것 같은지 가능성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능성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그럼 그 가능성을 모른다 치고 무언가는 뭐가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비대위로 전환한다든가. 저는 제가 만약에 비대위로 전환하는 거는 현실성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그것까지 요구하면 그 이재명 대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갈 것 같고 오히려 예. 더 친명계 중심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이 뭔가 변화하는 재미를 만들어내려면 이 선거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컨설팅을 한다면 그 서초 갑 출마를 권유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서초 올해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나와 있고 그렇죠. 서초 갑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나옴으로써 우리는 강남을 포기하지 않았다. 험지를 나간다. 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집권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볼 때도 아 이것 좀 재밌네. 이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래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만드는 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구나 고향 안동보다도 오히려 낫습니까? 서초가? 저는 서울 강남 벨트에 뭔가 도전장을 내미는 그것이 지금 그 TK에서의 의미보다는 더 있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아, 수도권에서 오히려 승부를 보는 네네. 것이 설령 떨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떨어진다가 해도 저는 뭐 손해가 없을 것이다. 어떤 그런 어떤 좀 신선한 서사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취지고. 오늘 글쎄요. 뭐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얼마나 시청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컨설팅도 좀 첨부를 해 주셨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는 예,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예,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아까 말씀 나온 얘기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준석, 김종인, 금태섭 이렇게 세 사람이 오늘 한 자리에 만나서 신당 관련한 논의를 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저희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제안하는 바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타고 할 게 없으니까 한번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서 하나로 가보자 하는 이런 취지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보기에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금태섭과 이준석 사이에 그렇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얘기를 했고요. 마저 데이터까지 보고 두 분의 논평을 듣겠는데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는 대구 경북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여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준석 전 대표도
요구가 온다면 나는 대구에서 출마하는 거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장 이준석 전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안 좋은 후보하고 맞붙겠다. 예, 고약한 후보라고 표현했나요? 아무튼 그런 후보와 맞붙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구 경북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어제 오늘 나온 거 가져와 봤습니다. 예, 갤럽입니다. 예, 제가 근데 갤럽은 잠깐 개요를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군요. 예,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대구 경북만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거는 예, 전국 단위 1,000명이니까 대구 경북은 그거보다 좀 예, 적죠.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아무튼 예, 그래서 오차 범위는 매우 크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전국 단위 조사가 아니라 대구 경북만 조사한 거니까. 그런데 대구 경북은 아시다시피 긍정이 부정보다 높습니다. 예, 55대 35 이렇게 한국갤럽 조사에서 나왔고요. MBS 볼까요? MBS도 마찬가지로 갤럽하고 똑같이 전화면접 조사고 어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건 52대 40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국 그 지지율에 비하면은 대구 경북은 당연히 예, 긍정이 더 높습니다. 예, 당연히란 표현은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그런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 창당 출마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예,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데이터를 좀 해석하시는지.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오늘 그 갤럽 조사에서요. 장래 정치 지도자에서 3% 나왔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이제 1%에서 이제 3%로 올라서고 있는 건데요. 상당히 연부역강한 그 파워를 보여주고 있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대구 경북에 방금 보여주신 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 긍정률이 대구 경북에서 결코 이제 낮지 않다. 사실은 거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아, 대통령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높게 높은 나타나는 것은 예. 예.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제 두 가지거든요. 현재 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예, 만약에 이게 공천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져서 예. 대통령과 거리두기가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천 이후에 거리두기가 발생하면 예전에도 대구에서 무소속이 많이 다수 당선된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보수당을 다 밀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리두기가 발생하고 대통령과 그러면 조기 레임덕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권력은 그런데 이제 미래 권력으로서 이준석 씨가 떠오른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진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보수 진영 전체가 재편이 되는 겁니다. 대구 경북발 보수 진영 정계 개편이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하면 금태섭 씨 쪽은 아직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데이터적으로는 예. 그렇게 보인다는 거. 유수찬 평론가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죠?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이 과거에 대한 원한과 복수에는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거의 대한민국 최고라고 봅니다. 정치 감각이. 근데 정당을 만드는 건 미래 협력과 건설이라는 하나의 이 과정을 가야 되잖아요. 예. 차이를 인정하고 거기서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 저는 그렇게까지 쉽다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여전히 유턴할 가능성이 30% 이상이다.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 가능성을 많이 봐줘도 한 70% 미만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갈, 그러니까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공천 지분이 됐든 뭐 몇 가지의 이 약속을 하면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남은 그냥 만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이견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견이 없다는 얘기를 따르게 해석하면 이견이 있을 만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냥 상견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금태섭 매우 평가절하를 하시는군요. 네, 저는 지금 정치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예. 되지가 않고 물론 뭐 가령 있잖아요. 두 번 세 번 만나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금태섭 예. 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그 남성으로 유일하게 퀴어 퍼레이드를 나가는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예, 퀴어 퍼레이드는 성소수자들의 행진을 예, 얘기하죠. 예, 예. 예. 그리고 젠더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랑 정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예,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예.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 어마어마한 난관들이 있는데 예. 그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밖에서 저희 제작진이 좀 알려줬는데 제가 방금 전에 그 한국갤럽 조사 언급을 할 때 11월 7일에서 9일까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뭐 8일, 9일이라고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아, 네. 예, 제가 잠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좀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다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 더 예.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국 와서 로비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랑 통화도 했습니다. 아, 오늘 무슨 얘기 나오셨냐? 아, 뭐라고 하던가요? 인사 예. 잘했다.
좋은 분위기에서 예. 앞으로 그 협력할 것 협력하자 뭐 이 정도 얘기 나눴다 이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좀 했고 그렇죠. 답변을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아까 그 대구 경북을 봤는데 예.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대통령 전국 예 전국 조사 예 국정 운영 평가 볼까요? 예. 예, 보여주십시오. 예, 어제 나온 MBS는 예, 전화 면접입니다. 예, 1000명입니다. 전국이니까. 긍정 34, 부정 60인데, 그 저희가 일부러 그 선호주를 다 가져와 봤어요. 어떤 변화 흐름이 있는가. 근데 MBS는 크게 뭐 변화 흐름이 좀 보이지 않는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그런데 갤럽 볼까요? 예, 이건 오늘 나온 건데,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전국 1000명단입니다. 전국조사예요. 이거는. 아까는 대구 경북이었고요. 긍정이 글쎄요. 맨 왼쪽이 30이었으니까 30에서 36까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부정은 그 반대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서 약간의 뭐 변화 양상도 갤럽에서는 좀 읽히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만 예, 물론 3주에 뭐 그렇죠. 걸쳐서 아주 예. 미세하게 이제 상승하고 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0월 3주 30%에서요. 지금 이번 발표 10월 2주 36까지 격차를 보시면 지금 갤럽 말씀해 예, 주시는 예, 거니까 갤럽입니다. 제작진은 갤럽을 띄워 주시면 되겠어요. 예, 예. 6% 포인트 이제 합계 이제 6% 포인트 긍정률이 올라간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6% 포인트라고 하면 딱 이제 5점에 걸쳤죠. 예.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긍정률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한 주 더 좀 봐야 되고 이제 예, 올라가면 예. 그러면 5000을 넘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MBS 같은 경우에도 MBS 차트도 이제 일부 뭐 예, 미세하게 예. 2% 포인트 이제 긍정률이 올랐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뭐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횡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부정률도 그렇게 똑같이 이제 2% 포인트 올라서 예, 예. 사실은 그 격차는 유지되고 있는데다가 사실 이 MBS 조사에서는 또 다른 걸 물어본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서 국정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이다라는 게 59 그리고 올바른 방향이다가 이번 조사에서 34 나왔는데요. 이게 8월 3주 때는 올바른 방향이 40. 근데 지금 34입니다. 6% 포인트 오히려 많이 예. 빠졌죠. 예. 중기적인 추세로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바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예. 그 격차가 이제 8월에는 뭐 잘못된 방향이 그러니까 53이었고 올바른 방향이 40이어서 그 격차가 13이었는데요. 예. 예. 근데 지금 이번 조사에서는 엊그제 발표된 거죠. 25% 포인트로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예. 잘못된 방향이라는 게 더 많이 지금 잡히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봤을 때 국정 운영 그 긍부정 평가에 있어서 아주 미세하게 좀 오른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더 봐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어찌 됐건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이 뭐 많이 변했건 조금 변했건 그건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변화되는 양상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념과 관련된 발언은 좀 줄고 예, 줄었어요. 그다음에 일부 예. 저 민생이 있어서요. 예. 갤럽의 긍정평가 이후에서도 민생이라는 게 4%포인트 많아져서 8%입니다. 긍정평가 조금 올라갔군요. 예, 그 긍정 사유. 예, 긍정 사유가.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유승찬 평론가께는 저 데이터는 그렇다 치고요. 그렇게 예. 큰 변화는 아니니까. 예.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 중에 여권 내부에서 이른바 공천 갈등. 더 예. 나아가서 과거처럼 보수정당 내부에서 공천 파동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잖아요. 예, 있었죠. 그게 이번에도 발생하는 거 아니냐. 가령 지금 예, 저희가 좀 준비한 그 주호영 의원과 김기현 대표의 그 발언 준비한 게 있죠.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거 어제도 뭐 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계속해서 그 험지 출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순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운을 좀 남겼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뭔가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요. 김기현 대표는. 그러나 주호영 의원은 이제 대구에서 5선을 한 중진인데 서울 안 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다른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활발히 지금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뭐 용산발 출마 열차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2, 30명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그쵸, 되고 있는데 이미 그것도 많이 공개가 됐죠. 예, 네. 뭐 교통정리가 어떻게 될까요? 교통정리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여당 지금 그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공천 파동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남 TKPK 중진 의원 보고 서울 가라는 얘기는 도의적으로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도 옳은 주문이 아니에요. 저는 가령
동일 지역구 3선 금지 같은 건 정치 혁신 방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역의 터를 잡고 있는 국회의원을 갑자기 나가서 서울에 가서 출마해라. 이거는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우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이 정치 제도하고도 잘 맞지 않고요. 좀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 주호영 의원 어제 그 지지자들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유튜브로 쭉 봤거든요. 말씀 굉장히 잘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말하는 것보다 그 주호영 의원이 하는 얘기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혁신안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 저는. 그 중진 의원 험지 출마로는.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예. 이거를 정말로 용산에서 이걸 밀어붙인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갈등이 있겠죠. 예. 저는 권성동 의원은 만약에 그러면 또 무소속 출마한다고 봅니다. 공천 안 주면. 그러면 지금 공천 파동까지 갈지 안 갈지는 뭔가 잠재적 위험 요인이 있다? 있죠. 예.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용산은 이번에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우리 세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원래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은 언제나 공천 파동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아, 그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로 보면 되겠네요. 여당은 공천 파동이 있느냐 없느냐, 민주당은 새로운 서사를 발굴할 수 있느냐, 예,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좀 했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다 됐군요. 오늘 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찬 정치평론가와 김봉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